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문학산과 승학산 사이에 위치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곳 문학도시개발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문학 IC가 가까워 서울 및 외곽으로 이동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인천 1호선 문학경기장역까지는 직선거리로 1.5km, 버스로는 내정류장 정도면 이동 가능합니다. 문학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되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문학초등학교가 약 400m, 도보로 약 6분에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이상적입니다. 문학정보고등학교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이며 가까운 학익동 일대에 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자녀 교육에 편리합니다. 또한 구월동 상권까지 약 2km 정도로 백화점, 마트, 터미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 신청해주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건물은 5층 2개동, 총 17세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투룸 테라스, 3룸, 복층 테라스 자녀 세대를 할인 분양 중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기준층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테라스 구조이고 복층은 넓은 방 1개, 화장실, 테라스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화이트톤의 키 큰 장이 설치된 3단 신발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고 전체 전등에 전등과 소등이 가능해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한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음과 단열에 효과적인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인용 소파를 놓고도 여유로운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은 라인 및 다운라이트로 깔끔하게 시공되었고 바닥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강마루로 시공되었습니다. 크림색의 상하부장이 설치된 주방은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으며 넓은 아일랜드 식탁이 배치되어 있어 식사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과 외부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어 곰팡이 걱정, 냄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방은 반듯한 구조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부 욕실도 메인 욕실만큼 넉넉한 사이즈이며 환기창도 설치되었습니다. 작은 방 두 곳도 넓고 무난하지 않아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두 번째 방에는 에어컨이 추가로 있어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기준층에도 긴 테라스가 있어 미니 정원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빨래를 건조하기에도 좋으실 듯합니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완만하여 안전하고 복층은 벽체가 없는 개방형 구조로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좋아 아이들 놀이방이나 작업실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복층에도 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며 복층 거실 앞에는 전용 테라스가 있어 좋은 사람들과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고 아이들과 반려동물들의 놀이공간이 필요하신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복층은 최상층이기에 냄새 걱정도 아래층도 우리 집이기에 층간소음 걱정도 없으며 윗집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는 100% 가능하며 보안 출입문과 건물 내외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의 경우 5천만 원만 있으시면 담보대출만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오니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 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